안녕하십니까. 현대 에버다임 대표이사 임명진입니다. 우리 기업은 콘크리트 펌프카, 타워크레인, 소방차, 어태치먼트, 발전기 등 다양한 제품 군을 통해 건설, 토목, 자원, 재난, 국방 등 종합산업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중장비 제조 기업입니다. 11월 현재 620여 명의 임직원이 재직 중입니다. 우리 기업은 지속적인 패러다임을 추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기술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R&D 센터를 설립하여 전문 연구기관으로 출범하였으며 연구개발 인력 비중도 약 20%를 유지하는 등 지속적인 기술 혁신에 힘쓴 결과 17년도 24톤 럭빙형 타워크레인 개발을 시작으로 20년도 국내 최초 68m 소방 사다리차, 21년도 18톤 럭빙형 타워크레인, 22년도 42m 및 61m 콘크리트 펌프, 신규 붐, 23년 압축 공기포 혼합장치 등 국내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여 타사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994년 7월 대우중공업 출신 8명이 주식회사 한우건설기계를 설립하였고 중고건설장비 판매를 시작으로 어태치먼트 제조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997년 IMF로 인한 환율 급등 등으로 사업의 존폐의 위기에 놓였지만 수출을 통한 매출 및 이익 증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2006년 수출 3,000만불의 탑 수상, 2008년 수출 1억불의 탑을 수상하였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저희의 제품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우수 중소기업인의 상 수상, 중소기업 종합대상, EY 최우수 기업가상, 석탑산업포장 등 다양한 수상을 하였고 2011년 락툴 사업 인수, 2013년 한국타워크레인 인수, 2015년 현대백화점 그룹에 편입을 하여 사업 확장 및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21년도에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파나마 법인, 호주 법인을 설립하여 신규 거래처 발굴 및 영업 확장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총 매출액 대비 약 45%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2년 3,744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23년도에는 3,800억 원의 매출을 이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기업은 현재 큰 성장을 이뤄냈고 여러 다양한 가족 친화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실적을 인정받아 그 결과 23년 가족 친화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임직원들에게 더욱더 다양한 가족 친화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역할은 임직원 가정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존재해야 기업이 영리활동을 할 수 있고 사람이 있어야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기업인으로서 국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해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출산 장려 정책, 타 기업 우수 사례 등을 찾아보며 우리 기업에 맞는 출산 및 육아 장려를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 및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출산 증가, 혼인 증가,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 등 유의미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며 계속해서 임직원의 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복지 제도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 에버다임에서 인사팀장을 맡고 있는 백하우라고 합니다. 2019년도에는 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도 수상을 받았었고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무역협회에서 또 수상을 해주시니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출산부터 육아까지 회사가 일정 부분을 분담을 해주면서 직원들이 회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직원들하고 상호 의견 소통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소통 창구인 주니어 보드라든지 노사협의회라든지 근로자 간담회라든지 수시로 좀 개최를 해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직원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인기 있는 제도 같은 경우는 의료비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만 원 한도로 그 의료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병에 걸리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도입한 것 중에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할 때 급여를 3개월 동안 보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최근 남성분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부분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을 회사에 초청을 해서 마술쇼도 해주고, 아이들한테는 뭐 자동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그걸 사다리에 좀 태워주고 하는 그런 이벤트성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제일 반응이 좋았고, 회사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오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서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제도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녀가 출산하면 이제 즉시 필요한 신생아용품들을 선물로 우선적으로 좀 지급을 하고, 아이들이 크다 보면 어린이집도 보내야 되고 학원도 돌려야 되고 하는데, 그러한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 회사에서 한 달에 20만 원 한도까지는 뭐 학원비든 유치원비든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쿠킹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미술관 박물관이라든지 뭐 그런 뭐 이벤트성으로 어린이들도 같이 초대를 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회사하고도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현 차장입니다. 저는 현대 에버다임에서 20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여성 근로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두 아이 엄마입니다. 사실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만 하더라도 1년의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육아휴직을 써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당시 대체 인력을 보충해 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육아휴직을 편안하게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육아휴직 당시에 세웠던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삼시세끼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거와 둘째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였는데요. 둘째가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너무 잘 먹고 좋아해줘서 보람있었던 기간이었고요. 제가 좀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이제 평일이나 방학 기간 때 아이들과 이곳저곳 등산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정상에서 먹었던 라면 맛을 아이들이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종종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연차나 반차나 반반차를 이용을 해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회사에서 선제적으로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한 제도를 많이 개선해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